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여전에 잡아왔던 바로 민물 해파리가 좀 아쉽게도 여각이 빨려 들어가서 집단 폐사를 했었는데, 요번에 전문적인 해파리 사육장을 제가 바로 구해왔습니다. 바다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워낙 다양하고 이쁜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이 중에서 바로 보름달 해파리라고 한국에서 직접 번식을 한 친구들을 입양을 해왔습니다. 자, 그 친구들을 제가 세팅하고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짜잔. 자, 우선은 이 해파리 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가 입양을 해왔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거기 사장님이 워낙 친절해가지고 제가 물잡이를 할 시간이 없어서 2주 전에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사장님이 그럼 2주 동안 물잡이를 해서 주신다고 되게 친절하게 해서 지금 물잡이가 된 이 물이 왔고요. 자, 해수염이랑 타서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해파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잘 살아있는지 미리 포장을 한번 뜯어봤어요. 자, 둘, 셋, 짜잔. 짜잔. 어우, 잘 안 보인다. 자, 우선은 안에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지금 사이즈는 거의 진짜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3마리다, 3마리. 야, 사장님께서 직접 번식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해파리 한번 키우는 거 한번 보여드리러 와있습니다. 헤헤. 자, 이거는 이제 해파리 전용 수조예요. 그래서 여과기에 빨려 들어갈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조명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네,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야, 기대가 됩니다. 짜잔. 어, 뭐야? 뭐야 이거? 아이, 낚였다. 자, 여러분들 이거 뚜껑인 것 같아요. 자, 뚜껑도 오픈. 좋아. 아, 뚜껑이랑 따로 있었네. 이야, 오, 뭐야. 아, 이거 뚜껑이 아니라, 아, 알테미아 이거구나. 자, 포장 되게 깔끔하게 돼서 왔네요. 해파리용 먹이가 있고 부화용, 아, 알테미아라는 건데 플랑크톤을 먹고 살거든요. 이건 부화시켜서 먹이는 거고, 야, 아, 이건 4리터짜리에 다 넣으면 되는 건가 봐요. 4리터짜리 다 넣으면 되나 봐요, 이 해파리 속은. 자, 좋아요. 자, 오, 사은품도 있어. 이게 뭐야? 함께 보낼 강력한, 아, 여과제. 아, 물이 좀 더러워지거나 하면 여과제 해서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 이제, 야, 이거 집에서도 바다 해파리 기를 수 있다라는 게 우선은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야, 뭐야 이거. 우선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박스를 한번. 야, 개봉 박두. 자, 해파리 전용 사육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야, 뭐야. 이야, 사이즈가 엄청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되게 적정한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오, 아, 이거 청소하는 소리인가 보다. 이거 스포이드, 먹이 줄 때 쓰는 스포이드. 그 다음에 찌꺼기 빼내는, 뭐라고 하죠 이거? 이거 뭐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자, 그리고 오, 스포이드랑 온도계도 있고, 여기 온도계도 있죠? 자, 온도계도 있고요. 와, 리모컨도 있어. 대박. 여기 리모컨 있어. 아, 이거 색깔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가 봐요. 9가지 색깔? 아, 조명도 빨리, 물 넣고 나서 조명 빨리 켜고 싶다. 자, 좋아요. 야, 물잡이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네. 자, 이야, 자, 여러분들, 이야, 지금 세팅을 하니까 완전 그냥 반짝반짝 아주 그냥 빛나고 있는데요. 자, 이 리모컨으로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리모컨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초록색이면 초록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뒤에 전면부에는 물을 100% 담아야 되고, 이 뒤에 필터 있는 부분에는 70% 정도 담아주면 된다고 해요. 자, 우선 빨리 넣고 싶으니까 이거를 물맛댐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넣어야 되는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우선 좋아요. 물맛됨을 해서 넣어야기 때문에, 자, 한 여유 있게 물맛됨 한번 해보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물 넘친다, 안 돼. 야, 오, 야, 벌써 느낌이 살아. 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세트에 같이 왔거든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염도계인데 온도랑 화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수온이 해파리는 여기 초록색 부분 있죠. 딱 이 정도까지 이 초록색 선이 올라가는 정도가 적정 온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염도계. 그러니까 이제 해수염을 탔잖아요. 바닷물처럼. 근데 이거를 여기다 퐁당 넣었을 때, 자 보세요. 퐁당 이렇게 슝 넣었을 때 이게 올라오거든요. 자, 이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초록색 선이 이 정도 딱 맞으면 그러니까 소금물이 딱 적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 우선 물맛댐 하기 전까지 우선 알테미아라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넣어도 되는 알테미아 사료고요. 그리고 요거는 부화용 해파리용 먹이입니다.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넣고 알테미아를 부화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부화를 하려면 이렇게 부화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알껍질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먹고 내뱉고 좀 몸에 안 좋다고 해요. 어쨌거나 순수한 플랑크톤 알테미아만 먹이면 되는데, 부화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따가 환경 적응하고 하면은 이 친구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태엽장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민물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았는데 얘는 엄청 크네. 와. 그리고 참고로 얘네들은 독성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드디어 생애 첫 바다 해파리, 바로 보름달 해파리를 사육장 안에 넣었습니다. 짜잔. 이야, 진짜 이쁘다. 야야야, 조명 한번 해보자. 조명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야, 우와, 짱이야. 와, 이거 인테리어로 진짜 대박인데요. 얘네들이, 자, 뚜껑까지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 이 염도계랑 먹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까지 있네요. 야, 자, 염도계는 빼야겠다. 안 어울리네요. 야, 이 상태로 하루 정도 있다가 먹이를 주면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잡이를 미리 하시고 나서 해파리를 입양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야, 좀 이렇게 사장님께 부탁을 하면 물잡이를 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좀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우와, 되게 영롱하다.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자연에서 번식을 할 때 폴립 형태로 산호사나 말미잘 이쪽에다가 폴립 형태를 이제 알을 붙여놓고 나중에 부화를 한다고 하는데, 자, 제가 나중에 한번 폴립을 가지고 와서 부화도 한번 시켜볼게요. 운 좋으면 산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소음이 하나도 안 나요. 소음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이어서 인테리어 효과 굉장히 따봉인 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 수명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좀 짧지만은 이 보름달 해파리 말고도 다른 해파리들도 사육을 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직접 번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해파리 이색동물 한번 키워보고 싶다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 이 색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뜨게 되면은 뒤에 있는 필터를 갈아서 청소만 가끔 해주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기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